김윤석 씨, 백윤석 씨, 그리고 백윤식 씨, 정재영 씨, 허준호 씨, 문정희 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량 죽음의 바다에서 이순신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예, 이런 날이 올 줄을 기대는 했지만 드디어 오긴 오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제가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윤식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백윤식입니다. 악명 높은 설마군을 이끄는 외군 수장이며 최고 지휘관 역할을 맡은 백윤식입니다. 심아주라는 임무를 소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모두가 제가 맡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배역은 모두가 너무 영광스럽고 동전의 양면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량 죽음의 바다 시나리오가 너무 뛰어났었어요. 예, 너무 완성도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과연 이것이 영상화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 대화를 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고민했지만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읽고 나서는 아주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흔쾌히 참여를 하셨다. 백윤식 씨는 어떻습니까? 참여하게 된 계기나 선택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노량 죽음의 바다. 이 책을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제 전에 받고서 읽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그럴까. 저 나름대로 그 독해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그 역사적인 그 개념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지만 굉장히 어렵 이런 걸 영화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책을 보니까 드라마적으로 잘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한민 감독한테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나리오의 네, 힘을 느끼셨군요. 드렸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타짜팬으로서 그 악유와 평경장의 투샷이 되게 반가운데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뭐 펄쩍펄쩍 뭐 반갑다고 하셨는데 뭐 그 두 분 다시 만난 소감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다시 만나셨어요. 악유와 평경장. 다시 만난 소감 어떠세요? 아, 저희가 그 영화 배우로서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저와 함께 작품에서 만나신 분 중에 한 분이 백윤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제가 영화로서는 거의 아장아장 걸음마일 때 뵙고 그러니까 그게 범죄의 재구성, 타짜, 천하장사 마돈나, 그다음에 뭐 전우치 뭐 계속 이렇게 계속 뵙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산 증인이시고 또 제가 선생님의 작품 그렇게 그 지구를 지켜라 해서 그렇게 포텐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저건 정말 대단한 전설이다. 저거는 그 레전드다.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어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의 심아주 역할을 선생님이 하신다고 할 때 정말로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백윤식 씨 아기가 이순신 장군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 어디 그 어디 그 포털인가 어디서 보니까 아기와 평경장의 대결이다 뭐 이러면서 크크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 김윤석 씨를 아 굉장히 좋은 배우, 베스트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후배지만은 아주 사랑합니다. 예, 연기자로서 또 그 남성으로서 모든 거 그 그런 멋지다는 거죠. 예. 예? 멋지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매 작품마다 아주 뭐 다양한 그 연기 그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저거는 그 내가 가만히 이렇게 더더 추억 기억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그 작품을 함께 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작품 수가 예, 사랑하는 후배 김윤석 씨 훌륭한 배우입니다. 두 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마주 볼까요? 예, 아니. 예, 지금 사랑 고백까지 하셨는데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정희 씨. 내리따라요. 아, 너무 저 뭐 좀 표현을 많이 했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 여기 그 김윤석 그 배우 말고도 김윤석 씨 말고도 우리 정재영 씨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시죠. 예, 예 우리 후배들 전부 굉장히 예,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맞아. 제가 좀 이 길을 좀 앞서 걸었을 뿐이지. 네, 매우 정말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랑합니다. 네, 아, 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23년이 영화로서는 어떤 해였는지 한국 영화로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12월 22일 날 연말에 노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다음 해에 더 밝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윤식 씨. 네, 감사합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량 죽음의 바다 파이팅!